무슨 동아리 있어? 우선 배구, 랠리 있고 요트, 타야,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아 윈드서핑 우리도 있었어. 맞아. 여러 개 있습니다. 하고 그냥 지문 등록만 하면은 이거 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네, 상륙 절차 끝난 거. 네. 아 진짜? 끝난 거야? 네. 그래서 옛날 보고할 필요도 없어? 네, 다 이걸로. 네, 옛날에는 여기만 엄청 신축이었고 다른 데 별로 안 좋은 데였어가지고 수술 이거 바꾸긴 바꾸니 근데? 사한장 같은 경우는 완전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나도 알아, 나도 썼어. 네, 근데 따로 만들기가. 내가 쓴 거야 저거. 그래서. 와 이거, 와 되게 좋다. 니네 헬스 동아리 같은 것도 있겠다. 네. 그렇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것도 보여줘. 하고 그냥 지문 등록만 하면은. 이거 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네, 상륙 절차 끝난 거. 네. 아 진짜? 끝난 거야? 네. 그래서 옛날 보고할 필요도 없어? 네, 다 이걸로. 되게 좋다. 생증으로 이제. 아, 그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외부 사람 못 들어가네? 네. 여기 다 걸려 있어 이런 게?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목포향대학교 갔습니다. 목포향대학교 갔는데 여기 사관부 학생들이랑 지금은 교내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사시는 데가 여기, 여기죠? 그죠? 세계로관? 세계로관에 이제 저거 2인 1실인가? 4인 1실. 어? 저기 4인 1실이야? 네. 아니 이게 신축인데 4인 1실이야? 근데 엄청 큽니다. 네. 다른 화장실도 그냥 안에 있고. 난 여기 살았거든. 여기 새누리관. 아, 네, 옛날에는 여기만 엄청 신축이었고 다른 데 별로 안 좋은 데였어가지고. 아니 근데 기아는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모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 너 얼굴이. 이마트 편의점도 생기고 그지? 네. 편의점 생기고 너 1학년 때부터 있었니 이거? 네, 1학년 때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애들 되게 이쁘게. 뭐 쟤 4학년이? 예. 아 4학년이 빨간색? 네. 예, 빨간색이랑 회색. 와 실수선 이거 진짜 크다. 볼 때마다 너무 큰 것 같아. 진짜 커. 이게 몇 천 톤이지? 9,600. 9천 톤? 9,600? 야 역시 홍보대사니까 다 외우고 있구나. 9,600톤입니다. 그래 9,600톤. 길이는 어떻게 됐죠? 길이는 거기까진 모르고 113m인가 그럼. 저는 여기서 왔습니다. 너희 셋은? 저 세계로. 세계로 어디요? 세계로? 네. 새누리? 네. 새누리. 나도 새누리. 나도 새누리였어. 새누리. 새누리. 어 새누리. 우리 땐 새누리랑 새유달 있었지. 아 저희 저학년 때 새유달이 그때 폐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교수님들 저기서 다 부시고 오셨거든요. 아 그 추억 때문에? 네. 아 그래. 아 진짜? 그런 추억이 다 있다니까. 아 대학 본부는 뭐 옛날부터 있던 그거고 뭐지? 근데 이번에 여기 분수대가 생겨서. 분수대? 네. 아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아 분수대 이게 분수대구나. 네. 이쁘네. 진주물결 고비 고비 외우고 있지. 저희 부관 때 2학년 때 그 사관들이 교과 외우게 했었는데. 어 그래 교과를 못 외우는 애들도 있다 하더라. 와이프가 한해대니까 그 얘기했거든. 너희는 뭐 앵커송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있대. 앵커송이 어떻게 시작하지? 아 몰라? 앵커송 검색하는 거 봐, 저 씨 사관부가. 동이 트는 아침바다. 아 그래. 아, 갈매기 때 동이 트는 아침바다 갈매기 때 춤추고 이거잖아. 네. 갈매기 때 춤추고 한 다음에 그 사이 텀에 끼룩끼룩을 한대. 아 그래. 우와. 갈매기 때 춤추고 끼룩끼룩 이걸 한대. 우와. 귀엽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끼룩끼룩. 초록색은 몇 학년이야? 초록색은 2학년. 나도 초록색이었는데. 왜? 왜? 왜 공포야? 원래 2년 기세 차이 나면은. 아 그래 니네 선배들. 아 니네 선배 왜 2년 선배가 공포의 초록색.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69 8기 네, 8기니까 66기가 66기 최고. 애들 막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 체육 활동 같은 그런 거 많이 해? 무슨 동아리 있어? 우선 배구, 랠리 있고 요트, 타야,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아 윈드서핑 우리도 있었어. 맞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가 기관 계열이 포세이돈, 항해 계열이 레전드. 아 그래 레전드. 아 그래 그래. 풋살하네 애들. 나 치킨 네 개 있었는데. 너희 요즘 뭐 먹니? 야식 같은 거 뭐 먹어? 수치. 저희는 수치가. 수치가 뭐야? 숯불치킨이라고. 아 수치. 그땐 없었나요? 우리 때는 남도 남도 제육 알아? 아 남도와. 여기 우린 구보 뛰면 뛰고 나서 아침마다 이제 여기 선배들이 불러. 구보 뛰고 이제 1, 2학년 들어가면은 4학년들이 앞에서 불러가지고 자대간에 풋살 대회 해가지고 진 사람 진 팀이 이제 내는 거지 그날 술을.
여기가 기관공학관이었나? 기관공학관 좌측. 아 이건 뭐야? 제2공학관. 아 그래 제2공학관이었다 맞다. 우리 때도 이건 있었어 여기 가운데는. 정원 같은 거는. 여기가 매점으로 쓰였. 아니 저 앞에. 아, 좀 이따 보여줄게. 맞아 맞아. 이쪽에도 뭐 하나 있지 않나? 이쪽에도 뭐 하나 있잖아. 아 네네. 그 무슨 앵커탑 아닌데? 아 뭐 비석. 그래 뭐 비석. 나를 사랑한다. 아 그래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그래 그거 있잖아. 햇봄 주임용. 여기가 옛날에 매점 있던 데였어. 아~ 매점 있고 동아리방 있고 이제 지하에 동아리방 있었고 엄청 오래된 거였는데 지금 여기 밀고 이제 그래 체육관 옆에 여기. 맨날 박스 깔고 치킨 먹고 그랬지. 종이 박스 밑에 깔고. 아 되게 진짜 예쁘게 돼 있네. 그래 이렇게 좀 바뀌어야지. 체육관은 아직 똑간 안에 뭐 리모델링 뭐 한 건 없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 네 엘리베이터 만들고 막. 어 체육관에? 네. 와 학교 되게 이뻐졌다 진짜. 사진관 어 원래 여기 여기 있었나? 그리고 여기 빨래 아저씨 있었고 세탁소 아저씨 지금 없어? 네 세탁소 아예. 아 그래? 네. 뭐 해발수 아저씨. 네. 해발수 씨. 5,000원. 네 지금도 5,000원. 어 지금도 5,000원이야? 아 역시 멋진 아저씨야. 여기는 볼 때마다 이 도서관은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 배 모양이. 그러니까 배 모양에다가. 몰랐어? 몰랐어? 진짜 몰랐네. 몰랐어요 오빠도? 어. 아니 너도 몰랐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이 안에 이제 막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나 이게 도서관 당연히 있을 거고. 열람실. 뭐 열람실 그래. 열람실도 있고 그룹 학습실도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어서 예약하면 자유롭게 쓸 수. 그러니까 공부 그룹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네. 데잖아. 그러면 그건 어디 있어? 동방? 동방은. 학생회관 건물 아까 저희 네. 편의점이 아 거기 아 거기 자 이게 자 봐봐 영우야 일로 와봐 예. 자 저게 배 앞이야 오 알겠어 아 이거 선수 저게 배 앞이야. 왜 선수라고 이제 오. 이해했어 사관장 이해했냐고 네 진짜 어떻게 몰라요 그래 이게 뭐는 진짜 몰랐네 천하가 전라도 사람이구나 저 청주사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3, 4호관이었거든 우리 때 네 유달관 태평관 어 그래 리모델링 한 거 같아 이번에 했습니다. 안에 가구 바꾸고. 어. 옛날 생각나네. 밤에 목포대교 되게 야경 이쁘겠다. 네. 그치?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겨워서 안 봤죠. 아 그래. 기숙사 뷰가 가장. 기숙사 오션 뷰. 오션 뷰. 그래 오션 뷰 기숙사잖아. 여기가 식당이 아니야 이제? 여기 아직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이야? 네. 어. 직원도 밥 먹을 때 그런 거 검사하나? 복장 검사 이런 거 하나? 지금은 안 하네. 아 이제 안 해? 네. 사람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 그래? 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5열 정도 해가지고 사관부도 이제 맨날 아침 나가서 이제 국장검사 사하고 그랬었어. 와. 옛날에 밥 안 먹은 것도 잡았다고 하던데. 우리 잔반 남기는 거 있었어. 잔반 없는 그 그런 거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그 세이브 많이 돼가지고 귀하만 이름이 있네 모자에. 사관부만 이름이 바뀌었어. 아 그러네. 너는 왜 없어? 저 식당에서 누가 제 걸 가져가가지고 아직 못 박았어.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배 타면은 실한 기사 올라오면 네 여권 버리. 아 이거 이제 너희 그거 차는 수술이구나. 네. 아, 수술 이거 바꾸긴 바꾸니 근데? 그 부장 거는 이제 대수술이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제작이 불가해서. 근데 이제 뭐 사관장 같은 경우는. 완전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나도 알아 나도 썼어 네, 근데 따로 만들기가 내가 쓴 거야 저거 그래서 요즘에도 구호 막 밖에까지 뛰니? 아니요 안 뛰어? 교내에서만 교내에서만? 네. 가끔 어민동산 찍거나 신한비치 찍거나 이랬는데 진짜 한 학기에 막 두세 번? 막 없어지는 추세 써가지고 우리 때도 유달성 구호 뛰시지 않죠? 유달성 구호 한 1학년 때 한 번 뛰었던 거 같아 아, 적교 때 약간 이럴 때 그리고 체육대회 한번 뛰고 체육대회 크로스 안 해? 지금? 네? 크로스라고 안 해? 그 유달산 중간 가면 도로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4학년이 인솔 해가지고 3학년인가? 이제 엔진이랑 데크 빼가지고 양쪽으로 올라가 각각 깃발 기수를 정해가지고 깃발이 한 20개를 쫙 들고 양쪽에 그럼 이제 크로싱 해야지 삐 신호 불면 쫙 굽어 뛰어서 막 서로 막 소리치면서 내려갔다가 중간에서 크로싱을 해 근데 이제 그때 상대방 깃발을 뺏어와야 돼 아~ 싸움나 진짜 거기서 엄청 싸운다고 막 그래 우와. 그래서 그거 투기장이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뛰고 들어올 때 정문에서 그 깃발을 질질 끌고 오는 게 그 약간 세레모니야. 상대방 깃발을 밟진 않는데 질질 끌고 약간 내리고 오든가 약간 몇 개 뺏기는 많이 뺏기면 이제 기간부 애들 막 난리 나가지고 손들고 부르고 막. 얘는 발음을 되게 클리어하게 하네. 식사 시작. 신경 쓴 것 같아. 아나운서가 같이 하네. 5분 뒤에 멘트가 좀 길어가지고. 아 그래? 네. 아 4학년부터 정원 식사 시작. 이렇게. 4학년 정원 식사 시작. 아 이거 보통 1학년이나 2학년이 아, 1학년. 이제 1학년이지. 당직원. 당직원이야. 당직원, 당직사, 네. 부직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생활관 정원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얘 잘하네. 생활관 정원 식사 시작. 아 되게 귀엽다. 귀여워. 그래서 1학년들 항상 5분 전부터 계속 시계 켜놓고 막 계속 스크래치 이러고 있어요.